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네, 생그린 내전골드 지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자주 뵀잖아요, 그때. 네, 세일백화점에서도 뵙고. 그리고 우연히도 만나고 이렇게 돼서 어쨌든 페이스북 친구로서 너무 반갑고 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이 대표님이 네. 늘 저기 막 저 젊은 날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네, 뭐 있으면 이렇게 주문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아침에 페이스북에 남겼잖아요.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패친이 있다. 저에게 주문을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과 강매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강매해서 하신 거 아니시죠? 꼭 필요해서 맞아요. 꼭 필요하시고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저기 뭐 싱싱하잖아. 싱싱하죠. 싱싱하잖아. 어제 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그런. 정말 쭉쭉 뽑아가지고. 싱싱해서 너무 저한테는 감사하죠. 네. 네. 마늘종도 쭉쭉 뽑아가지고. 감사했어요. 마늘종 네. 요리는 어떻게 해 드실 겁니까? 마늘종 요리는 장아찌도 하고, 그 다음에 새우, 마른 새우 넣고 볶음을 네. 하면 너무 맛있어요. 아하. 네네. 여러 가지 참거리가 많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마늘종 장아찌. 그 다음에 저분이 또 고추장에다 그냥 찍어 먹는 것도 좋아해서 엄청 맛있어요. 네네. 저기 옆에 네네. 남구님이 계신데요. 저분께서 고추장 찍어서 드시는 그거를 좋아하셔서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구매하려고 노력했어요. 구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스티커를 이제 박스로 막 제가 드렸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아.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주십시오. 그래요. 뭐라고 써있냐면 계룡산 마늘 양파 감자 폴카 언니 성식한 동무 복덩이 여사 그 구독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스티커가 제작이 안 된 관계로 네,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여기 생그린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생그린은 저기 뭐 오래된 그 자연성 자연 성분이 아주 99%가 자연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한방 성분의 화장품, 그 다음에 식품. 식품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3년을 갔다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제품에 대해서는 먹고, 그 다음에 바르고, 체험을 다 한 사람이라, 최고 짱으로 생각합니다. 짱으로 보이시죠? 생각합니다. 피부? 꿀피부입니다. 우와. 네. 그리고 피부는 정말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떡하죠? 자꾸 막 햇빛 보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햇빛 보고 돌아다닌 데는 네. 선크림이 최고. 아주 그냥 선크림은 선크림 꼭 발라야 된다. 꼭 발라야 된다. 그리고 여성들은 전쟁이 나도 화장을 하고 나가야 되잖아. 마늘을 그 캘 때도 화장을 하고 나가자. 예, 예. 마늘 캘 때도 꼭 선크림을 도덕도덕 바르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 도덕도덕. 네. 도덕도덕. 제가 팔이 아픈 관계로 이렇게 놓고 가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그냥 이 제품이, 저는 그냥 저기 뭐야. 건강해지고, 피부도 아름다워지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뭐, 어딜 가나. 피부 자랑을. 좀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카메라 가까이 네. 오십시오. 피부가 엄청 좋아요. 여기는 센트리아 네. 오피스텔. 네. 전화 드리면 됩니까? 예, 예. 1210호. 10호. 저 아까 1202호에 가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똑똑 두드려. 1210호. 1210호로 오셔서 생그린 화장품을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들은 생그린의 최고로 저기 유명한 것이 저기 청결제. 청결제. 여성 청결제가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예요. 네. 지금 뭐 그냥 홈쇼핑에 질경이 되거나 여러 가지 세정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더욱더 더 최고. 이 진청결제가 그래서 화장품인 줄 알았네요. 네네. 청결제가 최고예요. 그리고 저랑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짠짜잔. 이거 잠시 들고. 제가 요즘에 그 그림 액자 그려가지고 판매한다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예쁜 그림이 이거 색칠 공부 맞으시죠? 네네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네. 저기 잃어버린 것보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는 얻어진 게 요거예요. 취미생활. 맞아. 너무 네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루하죠. 그래서 집에다 걸어놓으면 선물하기도 좋고. 저 이거 이나트 프리마켓 가가지고요. 팔으려고 엄청 칠하고 있어요. 그렇죠. 프리마켓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가구 팔 때 가구 옮기고 쇼파 사시고 했을 때 이런 거 위에 딱 올려놓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벽에다 안 걸고 그냥 이렇게 놓는 게 놓는 게 땅에다가도 놓고 좋더라고요. 땅에다가 놓고 그런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실적 나면은 여러 가지 그려놓고 실적 나면 이렇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놓으시면 저도 계속 바꿔서 놓거든. 그래서 오늘도 하나 시켰어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하나, 한 개 있는 거. 저는 40, 막 중독인가 봐요. 막 10개, 5개 막 이렇게 40, 그렇죠. 근데 판매가 또 됐습니다. 네, 판매가 되지. 팔았어요. 이거는 취미라서 제가 네. 하고 있지만은 그리기 싫어하는 사람. 그죠? 맞잖아요. 또 막 답답하고 이래서 맞아요, 맞아요. 도저히 못하겠대. 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걸 사서 칠하시다가 도저히 못 칠하겠대. 그래서 저보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져갈래. 예. 야, 너 이거 돈 주고 사는데? 그랬더니 저는 못 칠하겠어요. 손이 안 갑니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는데 하여튼 참 저분은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그림 못 그린 사람들이 잘 예, 못 그린. 그러니까 속아요, 속아. 속아. 올려놨더니. 화간 줄 알고 올려놨던 본인이 그런 건 줄 알고 아주 해피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좋았어. 이렇게 네. 주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그냥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그 전에도 올라오고 싶었는데 바빠서 막 저희 항상 기업 은행 앞에서 그때 막 마스크가 동이 났을 때 맞아요. 그때 마스크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시켰지. 그랬는데 또 누가 또 저기 달라 그래가지고 또 그때 이제 몇 개 이렇게 사가지고 했는데 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내 눈에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네, 그래서 기억이 나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네. 이렇게 아름답고 네, 건강하시고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예쁘게 네, 네, 네. 지내시면 감사해요.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